더위야, 물러가라. 우리 전통 명절 단오를 맞아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제액을 맞고 절기 음식과 민속놀이로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이날 단오절의 대표 음식인 수리취떡을 만들어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창포물에 머리 감기, 창포 천연 염색 체험 같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우리의 세시 풍속을 경험해 봤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화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이 밖에도 전통 차와 다식을 맛보고 국악 공연을 즐기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를 즐겼답니다. 한옥 도서관에서 투어도 하고 흰 천을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했어요. 재밌었어요. 올여름 무더위 함께 날려버리자고요.